내가 생각해도 참 한숨 나오는 두 분, 이 야심한 밤에. 무엇을 잡겠다고 저렇게 하시는지. 뭘까요? 딸은 저 밑에서 저렇게 사물을 퍼 나르고, 또 아내는 저기서 뭐가 나오는가 뒤적뒤적. 참, 저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감사합니다. 뭐 잡긴 잡았어요? 이 야심한 밤에 누가 보면은 뭐라고 할까? 쟤 위험하겠다. 너또 빠져서 못 나오면 어떡하려고? 두 마리 어디요? 여기 두 마리 아, 보여줘. 보여요? 쬐깐 잘안 보이네요. 아, 보여요? 이렇게 큰 게. 크다고 저거 한 마리 하고. 고동 잡는 네. 보여. 이쪽에 한 마리, 이쪽에 두 마리. 자, 우리 소고기나 먹으러 갑시다. 자, 이제 됐어요. 너무 늦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 두 마리만 됐어? 네, 됐지? 두 마리 됐어. 이제 이게 내가 이제 넣어놓을 거야. 네, 4월, 6월 이 넣었어? 사이에 교배를 해갖고 새끼를 많이 낳을 거야. 잠깐만. 또못 나오는 거 아니야? 요번에 쉽게, 넘어지라. 자, 이제 저 위에다 옮겨. 나 봤는데 나오면은 그 아빠 채널 다 이렇게 내놨다. 알겠죠? 개구리, 개구리. 어디? 저 수영해 간다. 도망간다, 개구리가. 풀어줘. 그럼 우리들의 여기는 양어장? 양식장?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지금 비거다요. 조금 동동 떠잖아 이거. 그지? 지금까지 그럼 고동 한 50마리, 미꾸라지 한 7마리, 이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미꾸라지. 가을에는 추어탕 가능하겠네요. 미꾸라지 두 마리 잡고. 아, 냄새가 완전 그죠? 이제 봄 냄새라고 그래야 되나? 전구지 바로 뜯어가지고 전 구워 먹는 이 맛. 소리도 꼭 봄비 오는 소리 같잖아요.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오, 맛있겠다. 아, 냄새 좋네. 야, 향이 막. 당신 재밌나? 하, 진짜 그치? 뭐 있나?
오, 잘 익었다. 우와, 대박. 약간 그지? 저렇게 냄새가 진짜 좋네. 땡초향이 올라오네. 겉은 탔는데 안이 아직 안 익었어. 한번 좀 떼어 먹어봐. 이름 너무 컸는데. 먹어보자. 먹고 하나 얹어놓고 또 먹으면서 또 하면 되지. 우와, 딸내미가 해주는 그게 뭐지? 전구지. 전구지전, 부추전. 저요? 네, 소스 만들어. 너무 뜨거운데? 너무 뜨거워. 자, 세이 한입 줘볼까? 세이. 그래요. 자, 세이야. 나도 한번 먹어보자. 어? 맛있어,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보자, 아저씨. 자, 상영, 난 큰 거 먹어야지. 와, 여기서 먹는 게 별미네. 이 땡초에, 그지? 그래서 매콤한 맛과 전구지의 이 향 다 해갖고. 뜨겁다. 어머. 아. 사주는 한우 갈비입니다. 아. 색깔 좋네요. 따뜻해. 나 무릎이 진짜 따뜻해. 자, 너무 많이 구우면 익으니까 먹으면서 하는 거죠. 따뜻하다. 야, 불이 잔잔.